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 노추산에 왔습니다. 예, 노추산은 예, 강릉하고 이제 정선에 경계에 있는 산인데요. 노추산 들머리인 예, 절골에 와 있습니다. 예, 입구에 있는 예, 이정표입니다. 예, 지금이 10시 54분이네요. 예, 노추산 올라가는 예, 등산로는 예, 몇 군데가 되는데 예, 오늘은 예, 3코스 예, 절골 쪽으로 예,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 뭐 어제 그제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도 아직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입구에서 한 50m 정도 오시면 예, 자그마한 예,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눈이 여기만 많이 온 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설악산, 뭐 태백산, 오대산 다 통제 구간입니다. 전면 통제입니다. 예, 계곡에 사방댐을 건너서 한 100m 정도 오니까 예, 이정표가 있습니다. 예, 절골에서 900m 왔네요. 예, 임도길에 올라왔습니다. 예, 좌측으로 가시면 예, 주조 선관이라고 예, 암자 비슷한 건물 있고요. 예, 여기서 우측 임도길 따라서 예, 잠시 진행해야 됩니다. 예, 방금 이정표 앞에 길이 갈라집니다. 좌측도 있고 예, 우측도 있는데 예, 우측은 예, 막아놨네요. 예, 우측으로 가시면 예, 임도길 따라서 예, 절길로 가는가 봅니다. 예, 이성대 좌측. 예, 주조 선관 입구부터 임도길을 한 500m 정도 걸어오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다시 산으로 들어갑니다. 뭐 설경은 뭐 기가 막힙니다. 아, 눈이 많이 오긴 왔네요. 예, 계속 오다가 계곡을 건너자마자 이정표가 있습니다. 거리는 안 나고요. 예, 좌측 이성대 쪽으로 예, 올라갑니다. 예, 여기가 아라리 센터입니다. 지금 12시 8분이네요. 예, 센터 앞에 의자입니다. 예, 엄청 왔습니다, 눈이. 예. 한 뼘하고, 예, 얼추 두 뼘. 예, 두 뼘 나옵니다. 와. 예, 소나무 아주 끝내줍니다. 와, 예, 설경은 아주 죽입니다. 예, 설경도 설경이지만, 예, 지금 올라가기 바쁩니다. 예, 엄청 힘들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위에가 이성대입니다. 예, 이성대는 일단 다가갑니다. 예, 이성대 쪽에 올라서면 바로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 아리랑산 쪽은 이쪽에 예, 종량동으로 좀 가시다가 예, 우측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예, 노추산은 이쪽에 이성대 옆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1시 18분이네요. 사장님, 제가 요 예, 신라 시대 예. 설총과 조선 시대 이 선생의 유패를 모신 곳입니다.
이성대. 여기 한 번만 찍어야 돼. 손 이거 봐가지고 장갑을 안 끼워가지고. 왜 장갑을 안 끼워요? 나, 야, 대장님은, 아니, 뭘 드시길래 반팔 입고. 야, 예, 장갑을 껴도 손 씻는데. 예, 저희가 기도처고요. 여기 안내원 한번 볼까요? 예, 눈이 오기는, 예.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예, 이성대 앞에, 예, 전망대입니다. 예, 오늘 원래 노추산 정상 갔다가, 예, 모종탑으로, 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쪽에, 예, 눈이 너무 와가지고, 예, 진행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추산 갔다가 다시 백해서, 예, 올라왔던 길로 다시, 예, 원점 산행을 하겠습니다. 시간 안에. 예, 이성대산 100m 정도밖에 안 온 것 같은데, 여기는 500m라고 써있네요. 설경이 멋있긴 합니다. 예, 설경은 기가 막힌데 눈이 너무 왔습니다. 예, 주변 설경은 너무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예, 올라가기 바쁩니다. 예, 능선 삼거리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아리랑산 또 중량동으로 가는 거고요. 아, 이쪽으로 해서도, 예, 모종의 탑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노추산, 예, 우측입니다. 네, 여기가 헬기장입니다. 노추산 정상입니다. 지금 1시 58분이네요. 네, 정상석 뒤쪽으로 보시면, 예, 이정표, 예, 모종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원래, 예, 계획은 이쪽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예, 지금 눈이 너무 오고, 버스가 또, 예, 날머리 쪽으로다가 올지를 못합니다. 제설 작업이 안 돼가지고, 예, 도로에 진입을 못 해가지고 천상, 예, 왔던 길로 다시 가야 됩니다. 찍어야지. 예. 노추산 정상. 예, 바람도 이렇게 안 부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도 좋네요. 예, 날이 좋으면, 예, 정상석 우측으로, 예, 내려다 보시면, 예, 그래도 전망이 조금 보이는데 완전 곰탕입니다. 아, 예, 이쪽 정상부 쪽에는, 예, 나무에 있는 눈이, 예, 슬슬 이제 얼기 시작합니다. 예, 다시 아리랑산으로 가는, 예, 갈림길에 다시 왔습니다.
예, 오늘 아리랑산도 가려고 했거든요. 예, 거기가 노추산보다 한 20m 더 높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한번 들려오려고 했는데, 예, 오늘 뭐 완전 폭설이 와가지고, 예, 같이 온 대다수 분들이, 예, 진행을 더 이상 못한다고 원점 산행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내려가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예, 다시 예, 임도길로 들어섰습니다. 조주성관 갈림길에 왔습니다. 아까 출발했던 절골로 내려갑니다. 예, 보통 산악회에서 오시면 예, 절골로 올라가서 예, 이성대로 해서 예, 아리랑산으로 해서 노추산으로 해서 다시 예, 모정의 탑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를 많이 하고요. 자차용에서 오시는 분들은 예, 모정의 탑 쪽 가시면 예,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료 주차하시고 캠핑장 지나서 올라오시다 보면 노추산 가는 길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예, 아리랑산을 먼저 들려서 여기 노추산이라서 내려오는 거고, 반대로 하시면 예, 노추산 먼저 들려서 아리랑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원점산을 하시면 한 12km 정도 나옵니다. 예, 오늘 산악회 총 인원이 30명인데요 예, 거기서 예, 7명만 정상을 가고요, 나머지 23명은 아, 이성대도 못 가고 다시 예, 백을 할 정도로다가 예, 눈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 처음에 출발했던 예, 절골 입구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3시 21분이네요. 예, 오늘 노추산 산행 예, 무사히 잘 마쳤고요. 다음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